5133번님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SY 들고 있어요. 4,420원 매수가에 12% 비중 들고 있습니다. 라고 해주셨는데 이 종목에 관련해서 일봉 차트를 보니까 오늘은 4,750원까지도 최고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워낙 또 이게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포스코 모듈러 벽돌 협력 부각으로 인해서 네옴시티 또 관련해서도 엮이는 것 같고요. 전문가님, 이 종목이 지금은 손실이지만 오늘의 이 강한 상승 여력을 봤을 때는 본전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지 않으시나요? 어떻게 보세요? 시간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.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옴시티를 오늘 매매하는 거는 사실 좀 위험했다. 네, 왜냐하면 제가 오늘 노란톡에서는 한미글로벌 차트를 올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여기 떨어지면 네. 안 본다 한동안.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샌드위치 패널이랑 그쪽 대신에 SY는 좋은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.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긴 네. 합니다. 근데 이제 4,750원 라인을 왜 지금 어려운 부분이냐면 상승했을 때 지금 기존에 이 자리가 2021년에 고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잠깐 차트를 보시면 주봉을 먼저 켜놨는데 2021년 고점이 어딘가 보시면 4,700원 라인입니다.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 온 거고 잠깐 실적을 보여드리면 실적 또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. 예전하고는 다른 게 지금 실적이 작년에 흑자 전환이 되고 지금 눈으로 봐도 작년만큼의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상반기가 지금 2,600억 정도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그만큼이 나오는데 뭐 그 부분을 떠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 위에 상승을 강하게 나왔으면 주봉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단기로 매매 대응할 때는 어디가 저항인지를 모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늘 당연히 뭐 사우디 빈살라 왕자께서 오셨는데 오늘은 철도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뭐 SY와 여러 가지 덕신하우징 이런 종목들, 판넬 종목들하고 그리고 이제 한미글로벌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내려앉았고 대신에 서암 기계공업이나 그쪽으로 테마가 옮겨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단기로 하시는 거면 내일 만약에 이 자리까지 떨어지면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. 사실 올라가는 차트긴 한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? 그리고 윗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음봉 상단인 4,200원대 후반권, 그러니까 4,250원이 넘어가면 위로 다시 4,700원인데 이 구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따라갔다면 본인의 어떤 매매 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단기 들어가서 지금 물렸는데 3,990원까지 밀릴 동안 손절을 안 했다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시간에는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러면 왜냐? 제 예상대로 더 떨어졌습니다. 당연히 개인들이 들어온 이후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래서 노란톡에서는 고점을 볼 때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최대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그 자리를 돌파 못하면 분명히 매물이 나온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5일선 기준으로는 3,800원이 지지권이고 4,250원이 넘어가면 본인 매수가에서 위로 4,600원을 목표가로 드리고요. 왜냐하면 추세로 어느 목표가를 정해드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. 이건 아마 제가 말하는 얘기를 정확히 알아드실 거라 보고요.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개선됐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되지만 그러려면 지금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향후에 뭐 아연 도금강판 관련주도 되긴 하는데 그 부분이 이슈가 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또 SY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를 지금 바로 또 하는 것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.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